밴드 삼국지 모드 이어서 가야지. 이어서 갑니다. 바로 가죠. 사실 오늘 몸 상태 좀안 좋아서 1시간 늦게 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녹화가 올라갈 본 게임으로. 아담이지만 맞다, 나 이거 뺀다 그랬지. 나 이번에 뺐고 내 걸로 만든다 그랬었는데, 그 전에 이제 병사를 다 이제 모아놔야겠죠. 50명을 풀로 모아서 넣어놓고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뭐 어떻게 된 거지? 향응이 나오지? 잠깐만요. 부대 사기. 위 군대에 대한 추가 사기. 위 향응 데려가면 되네. 우선은 150을 짜서 티어를 다 올린 다음에 100명을 넣어놓고 50명을 다니겠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다니면 안 되거든요. 50명일 때는 뭐 가더라도 잡히진 않겠지만. 안녕하세요. 네, 돌아다니다가 바로 들어오셨네요. 돌아다니다가 징집을 할때 느려지면서 약간 잡혀서 먹히는 경우가 있는데, 싸워서 뭐 이기더라도 잡히게 되면 이제 소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징집 병사들이 약하다 보니까 얘네 안 도와주나? 우리 애들 아니야? 그렇지. 약한 병사 섞이면서 이제 정해인 50명도 이제 질이 떨어져서 그냥 잡아먹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동료가 워낙 세기 때문에 동료들만으로도 나를 따라올 수 있을 만한 영주들, 그러니까 한 90명대 정도 되는 영주들을 다 밀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150에서 이제 100명 넣어놓고 이동하는 형식으로 플레이를 해나가겠습니다. 빨리빨리 다 모아서 강도 잡아. 그리고 궁병 위주로 좀 올려야겠네요. 어차피 입구는 뚫을 만할 것 같다. 내가 보니까 궁병 위주로 올려서 입구를 이제 동료가 막고, 동료가 튼튼하니까 건방이기도 하고, 동료가 입구를 막고 병사들이 이제 궁병이 게임이 세거든요. 평지전이 너무 많아서 내가 궁병을 안쓴 것뿐이지. 궁병을 넣으면 딜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이티브보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네이티브보다 약하죠 보병은. 궁병이 스펙이 좋은데 지형이 너무 이제 평지가 많아서 못 썼던 거를 한 번에 다 활용할 수 있겠네요. 수성에서 내가 영주가 세서 일부러 그렇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왜 그렇게 돼 있는 건지는. 아무도 별로 안 튼튼하기 때문에 궁병을 넣어서 한 번에 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좋아. 어디 보자. 28명, 29명. 이 궁병으로 가겠습니다. 아, 모바일 게임 많이 합니다. 모바일 반, PC 반 까진 아니고, PC 한 8, 모바일 2 정도로 하죠 원래는. 근데 요즘 모바일 게임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러긴 하네요. 배운서 필요 없잖아. 한번 찍자. 배운서는 이제 알아서 나갈 거기 때문에 왕따당해서. 게임이 되게 약간 좀 그렇다 느낌이 또 쎄하네. 야, 남육로야? 아, 남육로는 좀 위험한데? 소비 큰데? 남육로는 이제 기병이기 때문에 지금 궁병을 넣은 상태에서 싸우면은 손해가 좀 있죠. 많이. 위에서 놀면은 아래까지는 안갈 테니까. 아, 징집하러 내려와야 되지. 좀 위험한데? 3명. 평소에 어떤 영상 보고 들어오셨나요? 사실 게임을 워낙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게임도 잊어버리고 그럽니다. 너무 이것저것 돼서, 손을 너무 여기저기 대서 나도 내가 해놓고 이 게임이 뭐지?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일단은 빠르게 보충을 해서 여기도 가서 손을 대고 오죠. 전쟁이 나게 되면 약간 이제 사기적인 문제로 불편해지긴 하는데. 하북 애들은 전쟁 났어? 언제 났냐?
그럼 나는 하북에서는 못 데려오는 거 아니야? 아, 데려와서 하북이랑 안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아, 좀 애매해졌네 이러면은. 경연. 근데 이거는 좀 천천히 해야겠다. 어쩔 수가 없네. 좀 없네. 아, 하강도비 정도는 괜찮죠? 대형 유지한 다음에 노예를 앞세워서 노예를 이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10% 전진 여기부터 있지. 10% 전진 시키고. 뭐야 쟤네 왜 따라붙었냐? 10% 전진을 했는데 왜 절로 가냐 얘네들. 미쳤나? 이해가 안 되네. 가자. 브룰스타즈가 뭐죠? 잠깐만요. 핸드폰으로 찾아봐야겠다. 잠깐만요. 어디 보자. 가서 싸우는 거 보면서 찾아보죠. 볼스타즈? 아 이게 브롤스타즈구나. 이미지로 많이 봤는데. 아, 저는 이제 남들이 잘 안 하는 게임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산형 게임이 아니면서 남들이 잘 안 하는 게임을 위주로 해요. 예, 그걸 이제 사실 별모소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남들이 잘 안 하고 남들이 잘 안 하고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일단은. 그리고 이제 양산형이 아닌 게임. 여기 이제 게임성이 있고 약간 재밌는 게임을 위주로 하는데. 제가 이제 별모소를 처음 할 때는 이거저것 했는데 너무 많이 해서 별모소가 지금 한 300개가 넘을 겁니다. 예, 300개 정도 하니까 게임이 이제 너무 많이 해서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작 게임들 뒤져서 샀다가 재밌어 보이는 게 있어서 했다. 나온 지 오픈된 지 얼마 안 됐거나 인지도가 별로 없는 게임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재밌으니까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인기 게임이 돼서 약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인기 게임도 한 것 같이 분위기가 되는 것도 있고. 혹은 그냥 이제 원래 보통 그런 경우고. 원래 이제 인기 있는 게임은 잘 안 합니다. 인디 게임 좀 많이 하죠. 근데 양산형 게임 요즘 너무 많아서. 요즘 인디 게임도 양산형 게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리미어 게임을 좀 많이 합니다. 예, 원래는 이제 무료로 하는 거. 사실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봐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료 게임 같은 거 위주로 좀 했는데 과금을 좀 해서 매끄럽게 좀 진행을 하던가. 게임 내 컨텐츠를 싹 다 본 다음에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고 소개만 할 만한 건 소개만 하고 그러고 넘겼는데. 요즘 너무 양산형 게임 많으니까 프리미어 게임만 계속 구매해서 하고 있거든요. 약간 이제 후달립니다. 저 오랜만에 해도 프리미어 모바일 게임 산 게 스팀 게임보다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샀기 때문에. 되게 많이 샀거든요. 지금도 많이 깔려있고 안 한 것도. 스팀 게임보다 더 산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거의 안 샀거든요. 가끔 가다 이제 무료 게임 중에서 할 게 없다, 부분 유료화 게임 뭐 이런 거에서 뭐 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프리미어에 손을 대서 한두 개 구매해서 이거라도 해서 올리자. 올릴 거 없으니까 별모소 했는데 요즘 프리미어 쪽으로 많이 손을 대놨습니다. 프리미어 게임이 괜찮은 게 많아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솔직히 스팀 게임 세일한 거 정도의 금액이더라고요. 아이 뭐야 왜 이렇게 안 와 우리 애들. 우리 애들 뭐해. 야 우리 애들 뭐해. 근데 불안한 게 요즘 양산형 게임들이 프리미어 쪽으로 나오면서 프리미어로 사서 해도 다시 양산형 가챠를 또 해야 돼요. 그냥 그런 계열 게임들이 조금씩 넘어오고 있는데 이게 좀 불안하네. 양산형 게임은 다 없애버려야 돼. 솔직히 게임계, 모바일 게임계 발전하려면은 양산형 게임이 다 없어져야 돼. 내 생각엔 양산형 게임이 한번 이제 수익이 너무 좋으니까 자리를 먹으면서 발전을 좀 막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단순하게 이제 앱플레이어로 게임을 구동을 하는데 재작년 작년까지만 해도 앱플레이어를 계속 버전업을 해줘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게임이 진짜 발전이 엄청났어요. 그래픽도 그렇고 게임성도 그렇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예전에 피처폰 시절이랑 비교도 안 되게 지금도 게임성이 좋죠. 그렇게 이제 그래픽 면에서 여러 면에서 계속 발달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냐. 어찌됐건 발달이 계속 되어왔는데
양산형 게임이 늘어난 이후로 지금 블루스틱 4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블루스틱 4도 그렇고 저번에 모모도 그렇고 버전업을 좀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하긴 하지만 저번에 드래곤볼 레전즈 때문에 버전업을 했는데 사실 모모로 다 돌아갈 거예요. 요즘 게임들 양산형 게임들만 늘어나면서 진짜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주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 재밌고 게임성 있고 하면은 야 이거는 진짜 추천할 만하다. 쌍따봉이다 이런 게임들이 정작 수익은 재미없는 양산형 게임보다 적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만들던 것 같더라고요. 양산형 게임은 좀 걸러야 돼 사람이. 양산형 게임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내 생각에는 재밌는 게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배원수랑 친해지지 마. 배원수 뺄 거라고. 병세 이렇게 줄었죠. 아 이거 한 번에 지금 기회거든요. 지금 형북이랑 화평 맺어버리면은 나한테 기회가 없어요. 지금 150 빨리 뜯어서 저거 하나 먹고 내 대기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이제 화평 맺을 거거든요. 내가 저걸 먹어서 화평을 덜 맺을 수가 있는데 그러더라도 빨리 이제 자리를 잡아놔야 되는데. 아 중립이라도 좀 데려와야 되는데. 아니요 저는 게임 장르 안 가립니다. 전 스포츠나 레이싱 계통 게임 빼고는 거의 다 합니다. 뭐 아케이드 뭐 총알 피하는 거 그거랑 뭐 그런 이제 뭐 리듬 게임 뭐 이런 거 빼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RPG 요소는 거의 다 하고요. FPS도 좀 합니다. 게임을 이제 장르를 잘 안 가려서 해요. 원래 저는 솔직히 RPG 제일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제 게임성 있고 스토리 있고 사실 RPG가 제일 재밌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만드는 것도 손이 좀 많이 가고 이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애정을 담을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것저것 했더니 약간 할 게 없더라고요. 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디앤디 게임도 하고 장르가 뭔가 하나씩 개척되는 느낌인데 전 기본적으로 뭐 RPG 위주로 합니다. 초창기 때는 스카이림 마블을 매일 하면서도 게임을 이것저것 사서 막 6개씩 돌리고 했거든요. 이번에 몇 개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미스터리 오브 포춘, 핸드 오브 페이트, 데드라이징. 데드라이징 어제 거는 이제 홈쇼핑에서 가요가 나오면서 음원 저작권 걸려서 못 올렸는데 여기 이제 뭐 스카이림 마블 그것도 남았지 아직. 그 뭐야 로스트 캐슬 6개네. 맞네 많이 하고 있네 지금 게임. 저는 뭐 이제 이것저것 하고 사실 별머소에서 아마 유입이 많을 겁니다. 별머소 이제 게임들을 하다보면은 그 별머소에 약간 재밌는 점이 있는 게 진짜 이제 게임들이 흥하다가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버전업이 돼서 컨텐츠가 생기고 근데 내가 이제 초창기 버전에 쿠키런 알아요. 그거 되게 유명하죠. 유명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초창기 버전 영상이 이제 거의 없는데 제가 초창기 버전 영상이 있다거나 약간 그래서 이제 흥미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고 그냥 그거 찾아보다가 들어왔는데 난 컨텐츠가 없어서 안 했는데 뭐 할 게 많은데 왜 안 했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런 재미가 있죠. 확실히 근데 인기 있는 게임은 약간 이제 사전 예약 혹은 이제 뭐 체험판 미리 좀 나온 거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미 재밌는 것 같아요 게임이. 근데 쿠키런이나 뭐 브롤스타즈 사실 나 브롤스타즈는 게임 이미지 보고 기억났는데 뭐 그 밖에 뭐 있잖아요 인기 있는 게임들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영상도 많고 약간 이제 저는 남들 잘 안 하는 게임류에서 재밌는 거 있으면은 약간 올리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바일 게임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저는 스팀 게임이 위주이기 때문에 근데 시청자 수가 이제 모바일도 많더라고요. 사실 이 마블이 가장 마블 스카이림 여기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유튜브의 조회수를 통계를 뽑으면은 거의 한 90%가 이제 마블 스카이림
쪽에서 나옵니다. 목록을 이제 분석을 보면은 모바일 게임이 이제 유입이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볼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영상 자체가 이제 짤막짤막하고 영상이 이제 길게 나오거나 많이 나오는 거 스카이림 같은 거 몇천 개씩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조회수가 더 나오죠. 아, 빨리 모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없냐? 함부로 모아올 수가 없어. 다른 나라 병종은 여기까지 온 김에 그냥 아 징집을 하자. 그래 하자 그냥. 어차피 별로 안 맞네 좀. 아니야 일단 북해 가서 아 얘 왜 여기 있냐? 아 잠깐만. 아 예상 못했네. 아 맞다 아 온천지가 다 적이니까 내 사방팔방 다 적이니까 동서남북 다 적이니까 이거 헷갈려 죽겠어. 사실 아마 이제 디지몬으로 이제 제 영상 쪽으로 이제 유입되신 분 같은데 디지몬이 인기가 없습니다.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디지몬은 게임 자체가 인기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사실 초창기 때도 더 그랬고 아마 영상도 많고 영상의 조회수도 많고 그럴 텐데 디지몬은 디지몬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유지가 되는 거지. 게임 자체도 이제 양산형 게임에 가깝고 그렇게 약간 그런 쪽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인기 있는 쪽도 아니고 사실 디지몬이라길래 디지몬 모바일 게임이 있어 하고 한 번씩 클릭해보게 되는 클릭할 거 없을 때 그래서 조회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사실 뭐 이제 디지몬 게임을 진짜 패서 있다거나 디지몬 게임을 하려고 해서 본다거나 그런 것보다 뭐 그런 게 너무 많죠. 사실 저도 이제 추천보다는 아 이런 게임이 있다 아 이런 게임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추천하진 않는다. 약간 왜냐면 이제 가차라던가 이제 뭐 가금유도도 심하고 저는 뭐 일단 가금유도가 좀 적은 초반 부분에서 발을 빼긴 했는데 이미 끼미가 보였거든요. 내가 방송하다 보면은 댓글로 가끔 와요. 초등학생 친구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무슨 몬스터가 나왔는데 뭐 이게 얼마를 써야지 얻을 수 있고 약간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약간 그래서 이제 디지몬을 유입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디지몬을 뭐 다시 하라는 댓글들이 많이 있긴 한데 안 합니다. 사실 뭐 이제 볼 거 봤기 때문에 저는 예 그쵸? 약간 그 디지몬이라는 그 몬스터 이쪽 계열 이제 이게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게임을 몬스터를 끊었지만 거기서 이제 나올 만한 것들이 사실 이제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지 않는 한은 아예 그냥 새로 게임사에서 창조를 하지 않는 한은 이제 뭐 최고 티어의 이 몬스터들은 다 만들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컨텐츠로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번에 미스터리 오브 포춘 그것도 이제 마무리해야죠. 아마 다음 편에서 그냥 마무리 될 것 같네요. 내 생각에는 볼 거 다 봤고 소개만 싹 하고 새로운 게임으로 넘어가는 걸로. 아니 게임은 없으면은 다크소울 로데스론 또 가야죠 뭐. 다크소울에서 좀 헤어나오고 싶어. 아이 온다 쟤. 135? 이거 위험한데? 나도 빠른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빠르냐? 4.9 4.8 약간 빠르네. 그럼 회복을 하면서 안 오네? 그렇지 떠나세요 배원소. 저 배원소 보냈고요. 아 좋은 소식이죠. 저렇게 이제 사기를 떨어뜨리는 치고박는 녀석이랑 하면 좀 그렇고 야 이거 촉은 괜찮겠다. 촉은 약간 이제 평화주의자니까 얘네가 삼국지에서 평화주의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게임에선 평화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낭인 있네.
근데 약간 미묘하게 마블 할 때가 약간 이제 그게 있다. 오히려 마블이 이제 어린 친구들 많이 보더라고요. 웃기는 게 마블이 아저씨들도 보더라고요. 난 그거 되게 놀랐어요. 막 이제 40대 후반 막 아저씨들 봐가지고 나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나 상상도 못했거든요. 보시더라고요. 아 세상에. 상상도 못해 솔직히 말해서. 공병으로 다 갑니다. 어차피 이거 나라가 달라도 티어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공병으로 다 가겠습니다. 근데 없네 그 포로 상인이. 아직 적대지. 제발 적대여라. 아 형이 화평 맺었네. 이러면은 답 없지. 바로 전쟁 맺... 아씨 짜증나. 이거 다 징집했더니. 아 이게 너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얘네들. 얘네들 한번 패야겠는데. 힘을 보여줘야겠는데. 못 끼어나오게. 아 참 안되겠어. 수준 머릿수 좀 된다고 덤비는데 삼국지는 숫자로 하는게 아닌거를 이제 병종의 코스튬의 사기성으로 봐야겠어 한번. 노병. 아 근데 나 궁병 위주로 다 짜놨는데 이거 저렇게 돼버리면 좀 곤란한데? 저기를 그냥 먹어버릴까 내가? 수성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애초에 얘네 병사 리젠도 그렇게 빠른 것 같지도 않고 임재란보다가 더 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 펜도르 정도야 딱. 빨리 모아서 일단은 티어를 다 올려놔야 되니까 뭐 하더라도 한번 치고 다시 징집을 해야겠죠. 여건상 다리 위험하다. 저기서 맞고 넘어오네. 지금 없네. 빨리 이거 시간만 이렇게 보낼 순 없는데. 너 이거 두 번 뺏긴 거 좀 크거든요. 아 이거 좀 큰데? 왜 뺏겼지 두 번이나? 아, 정신 차려서 하면 이럴 일이 전혀 없는데 저거 좀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으면 오늘 그 포로 잡혔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얘기하면서 징집할 때 가장 위험하다 그랬는데 공성전 수성전 할 때보다 이거를 말로만 하고 안 지키는 게 좀 그렇네. 그만 좋아. 많아 병사 많아. 돈도 많이 모아놨고 빨리 징집을 하자. 아 야 아 무슨 맹신도야. 노예만 보내자. 노예선에서 정리되지. 아, 기병도 가라. 노예 체력 아껴주고 공수성 위주로 하겠습니다. 아, 사실 보병으로 공성은 보병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사실 궁병으로 공성을 하면은 손해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이긴 하거든요. 수성도 그렇고 유지를 좀 하면서 땅을 각을 봐야겠어. 아, 병사 너무 많이 뺏겼어. 짜증나. 오래 걸려서 문제지 뭐. 공병이 가성비 제일 좋지. 아 뭐야 게임하면 어떻게 해서. 아 잠깐만 아씨 살다 게임화면이 지금 저 방송화면에서는 제가 늘리기를 해놔서 아 줄어들어도 안 보이는데 3분 1로 줄었거든요. 됐습니다. 깜빡거리긴 할까?
아, 좀 더 키워야 되는구나. 어, 이겼네? 잠깐만요. 아, 이놈의 게임. 뭐, 클릭 한 번만 잘못하면은. 아, 위 유격병. 위병사 데려갑니다. 지방 데려가야죠. 공격 영웅 데려가고요. 거기다 찾다. 준비해야겠다, 이제. 음식 먹이고. 이 정도면 거의 풀이라고 보면 되겠네. 혹시 모르니까 두 자리 남겨두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이벤트가 나올지 모르니까 두 자리만. 대체 포를 언제 팔 수 있는 거냐? 이번 거 정산 받기 전에 한번 올리자. 아, 이미 받았구나. 아이씨. 좋은데? 느낌 괜찮은데 창병 하나 넣자. 창병 공병조합. 공병조합은 창병 껴야지. 딜로 찍어 눌러야지. 방패는 앞에서 받치고 있으면 그냥 밀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내일 그냥 3일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간을 보면서 해야겠죠. 아무래도 공성이기도 하고. 능극계통이 아니네. 교련. 행군하자. 행군 부대 어떻게 돼 있어? 행군 왕이가 사야? 그럼 막연 올리자. 아니 그냥 방패소 올려라. 어, 방패소 올리고 건방으로 하자 그냥. 어. 사치다. 사치다. 좀 사치네. 어, 저 녀석한테 좀 사치네. 저거 굳이 안 찍어도 어, 말도 지금 많이 갖고 있고 그렇게 느리지도 않기 때문에 싸움은 아마 이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도망갈 필요 없겠지. 쫓아가는 게 문제지. 한번 붙잡혔다고 속도를 올리는 거는 너무 안일하다. 아, 포로만 팔면 되는데. 위에서 이제 하북이었나? 허창 가서 개뜬금 없이 얘를 왜 건드려? 꿀? 어, 꿀 좋죠? 약간 이제 색깔 있는 거 위주로 음식을 가져갑니다. 요렇게. 아, 제발 한 번만 포로 팔게 해줘. 이제 싸운다구나. 협객이네. 아, 데려갈까? 좋은데. 전쟁을 계속 하긴 하겠지 쟤네랑? 일단은 화평을 한번 매주면 나도 좋은 게 있는 게. 정통성이 쌓이기 때문에 국가에 소속된 상태로 이제 하면은 쌓인 거 맞냐 근데? 24면은 뭐 쌓였겠지. 괜찮게 쌓이기 때문에. 아, 이거 꺼낸 다음에 어, 밖으로 꺼내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죠. 아, 다리를 끼고 싸우는 데라서 좀 불편한데? 지원도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자, 물어봐. 업이다, 업. 업에서 젠되면은 업을 안 때리는 게 좋은데. 오씨. 400이야? 때릴만하네. 이번 거 들어가 때리면 되겠다, 그냥 바로. 됐다. 이번에는 이제 공병으로 공성을 할 거기 때문에 자리를 잡고 쏘겠습니다. 뭐 자리가 있다면은. 강군병까지 나왔고, 어. 뭐 가성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야.
왜 아침도 아닌데 왜 끊었어? 아침 됐어 벌써? 어 됐네. 해 뜨기 시작했네. 일단 대형을 유지시켜주고요. 보병을 살짝 앞으로 빼야겠네요. 불편 죽겠네. 노예 보냅니다. 이 진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노예와 이제 보병이 이제 벽, 보병 벽, 그리고 노예 역으로, 나도 역으로, 그래서 이제 소모전. 야, 너무 야, 근데 너무 소모전 그지같이 한다. 강로병 왜 이렇게 세냐? 들어오기만 해. 야, 강로병 빨리 잡아야겠다. 역시 노예가 다 잡아주는구만. 이거 믿고 짠 거지. 야, 근데 강로병을 데려왔. 강로병을 배치해놓네. 당연히 궁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쟤네 많이 안 봐서 모르겠는데 센가 봐. 바닐라보다 이제 디자인 다르죠. 약간 이제 펜돌 쪽 디자인이죠. 사실 뭐 마블 무기 이미지는 다 돌려 쓰는 거지만 조금 강한 것 같은데? 숙련도도 높을 거 아니야? 어 좋아 잘 썼어. 이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다고? 이게 뭐야? 뭐 강한 녀석만 제거해주면은 뭐 데미지는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양손 같은 애들 강한 녀석 먼저, 그 다음 양손, 양손. 야 이거 그냥 썰어 담는데? 어이 저 너무 좋잖아. 도에 다 살아있어. 장춘화 같은 애들은 안 왔겠지? 가자! 아 너무 좋잖아. 10명 죽었네? 아 10명 좀 많이 죽은 것 같긴 한데 협객으로 옮겨놔야겠다. 뭐 작업해서 먹어버려야지 여기. 아 근데 수성하기에 좀 내 취향이 아닌데. 물론 성벽 있고 양쪽 다리 있는 건 좋은데 다리가 양쪽에 있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저는. 나는 수성에 좋은 성을 선호하는데. 어차피 수성을 해야 되고. 내가 이쪽 나라 작업을 안 해놓긴 했지만 아마 나 죽지 않을까, 이제 차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약간 합니다. 점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점령하고 거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달라고 안 해도 눈치가 나서 죽겠지 싶은 수준에 왔기 때문에. 어우 야 이거 너 무슨 중세냐? 너는 왜 장비가 그렇게 튼튼하냐? 묵직해 묵직해 아주. 나 죽으면은 바로 이제 동료 좀 보다 빠꿔 할 겁니다. 아, 이 방패 드는 애를 좀 제거해놔야겠다. 얘네가 좀 그슬리네. 좋아. 우리 애들. 우리 애들! 아니, 좀 내가 선택해서 보면 안 되나? 내 기억이 맞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 걸 볼 수 있었는데? 뭐 잘 싸우고 있으니까 뭐 가면은 알아서 만나겠지 뭐. 노예가 둘 누웠는데? 다섯 명이 뭉쳐있으면은 진짜 무쌍이지. 근데 항상 하는 말이지만 배너로도 언제 나오는 거죠? 뭐 소식 있나요? 사실 아무리 안 나와도 이제 나올 때 됐다고 항상 생각했거든요. 작년 때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아무리 안 나와도 나오겠지. 사실 나는 이제 이해가 안 되네. 왜 안 나오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됐는데, 때가 왔는데. 왕상 이 화남, 회남이냐? 회남, 관색, 왕상, 관색, 관색. 경험치 빨리 빨아 먹여서 경험치뿐만 아니라 이제 속력도가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왜 뒤로 빼냐 얘? 여기 하나 누웠지. 노예만 다 누우면 이제 뺄 거기 때문에. 벌써 200이야? 200 당근 채우겠지? 여기 하나 빼도 되겠다? 골을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사기 많이 먹었고요. 11명 죽고 200명 채웠습니다.
제거. 야, 세상 한 8명으로 다 밀었는데? 내가 한번 이제 잡았기 때문에 공성 라인을 이쪽 길로 들어올 텐데 우리들도 있거든요. 우리 이제 위군도 있기 때문에 11시 켰죠. 나 오늘 데드라이징까지 하고 싶은데 시간 될까? 약을 바꾸고 맥을 못 추겠다. 야, 왜 이렇게 힘이 쭉쭉 빠지냐. 하복도 붕괴해. 부들부들해. 장기다. 솔직히 장기 바르지. 이거 솔직히 질 수가 없지. 이미 나 온전한데 안 맞은 애들은 여기까지 건너온 시간도 있고. 공병 38. 아 뭐해 아 좀 헷갈려 죽겠어.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 이걸로 이거지. 아 이래 F1이랑 F6을 누르는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이거나 RTS 게임에서도 이 정도 안 누른다고. 변태들이야. 공병만 대기하자. 좀 세긴 하네. 오랜만에 약간 화끈한 게임이 땡기는데. 아 미스트리 때문인가? 저 그래도 이제 간혹 한두 판씩 돌리고 있긴 하거든요. 미스테리 오브 포춘이 이제 내 생각에는 다음에 이제 주말 지나서 노가다해서 플레이할 때쯤이면은 그냥 다 볼 것 같다 내 생각에는. 그냥 이제 게임 할 때는 그냥 이것저것 구경하느라고 너무 약간 이제 있는데 난 오히려 이제 게임이 끝난 다음에 생각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게임하면 정신을 안 차려. 야 언제 봐도 참 감동적인 장면이구만. 저 도끼 뒤두르는 거 훌륭해. 길어서 이제 어떻게 한손 거미인데도 비벼지냐. 얘네 거미 더 짧으니까 붙으면 더 잘 맞아. 4명 사망. 야 많이 죽였네. 궁병이 너무 하는 게 없다. 궁병이 더 해줄 수 있는데 솔직히 어차피 보병들은 한 방에 죽이니까 궁병이 못 잡으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90%를 넣어도 남은 10%를 못 넣으면은 100% 넣는 애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약간 못하죠? 궁병들? 강궁병 맞냐? 나름 박히네 딜. 나름 괜찮네. 저것만 잡으면 돼. 이것만 잡으면 돼. 어느 정도 내려가면서 안 맞게 되려나? 됐어 이겼다. 이긴 걸로 만족해야지.
좋습니다. 추나가 모든 걸 맡아주고 있어. 솔직히 응급처치가 가장 효율 좋은 것 같다. 지금은 웬만한 거 없지. 관색 레벨 패네요. 아, 좋은 소식이죠. 정말 좋죠. 운동료 찍어야겠다. 찍을 게 없다. 언제 저거 숙련도까지 올리려면 다 찍어야 되는데. 완으로 가서 아예 전쟁이 안 났으면 완에 내가 힘을 걸어서 그냥 먹어버렸을 텐데. 돈 많이 나오죠? 아래 협객 남아있으면 협객도 징집해야겠다. 사실 이 정도면은 굳이 이제 마을에서 징집을 안 해도 주점에서 있는 걸로 상위 티어를 징집하는 것만으로 복구가 된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찌 잊질 않네? 10명까지 안 나오는데 이거? 아니 뭐야, 왜 덤비는 거야 29명으로? 장난하는 거야? 가라 노예들. 노예들 너무 좋아. 근데 궁기병도 노예에 따라간다는 게 정말 끔찍하다. 근데 뭐 궁기병은 뭐 돌아다니면서 활로 쏘니까 잘 안 죽기 때문에 뭐 죽어도 상관없고. 군기병이 어그로 가져가는 건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아, 물론 물에 들어가서 지금 말 죽고 있지만 말 하자마자 뻗어버렸죠? 수준 아무리 생각해도 5번은 익숙치가 않아. 군기병까지 등록해놓을 이유가 없는데 너무 세세하게 등록해놨어. 이게 심플이 베스트인데 중국 그런 게 없어. 중국은 중간이 없어. 그냥 이것저것 눈에 띄는 거 다 추가해 놓는 그런 스타일이야. 모드까지 이래. 게임도 그렇고 게임도 뭔가 약간 이제 어디서 표절한 거 같잖아요. 모바일 게임들도 딱 스팀 게임도 그렇고 중국은 그냥 눈에 띄는 거 좀 다 때려박어. 밸런스를 없어. 예를 들면은 스타크래프트에 중국이 만약 스타크래프트를 만들었다. 중국이 뭐 이번에 만들죠? 뭐죠? 디아블로 이모탈? 만약 중국이 스타크래프트를 만들었다 그럼 밸런스 신경 안 쓰고 스타크래프트 원유닛 다 넣어놨을 겁니다. 캠페인 유닛도 다 넣어놓고. 걔는 그런 스타일이야. 이상한 놈들이야. 아, 중국식 밸런스. 그렇지. 6명이나? 좋죠. 뭐 중국이 인모탈 만드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뭐 어차피 중국 쪽이니까 중국 사업부에서 압력이 들어올 거야 내 생각에는. 만드는 건 블리자드가 만들어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업부에서 압력 넣으면 게임 다 바뀌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손을 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손을 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까지 블리자드 자체가 이제 액티비전이 압력을 넣어서 손을 댔으니까 이제 와서 중국이 손을 댄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거든요. 장춘하가 지금 126명이 안 돼 아직. 이번 거 깔끔하게 먹어야 되는데 깔끔하게 먹어야지 내가 이제 수송도 하는데 지금 개싸움 많이 해서 내 생각에는 안정적이거든. 조금 이건 내가 한번 잡아줘야 되나? 아니야, 난 일단 회복에 집중해야 돼. 배싸움이야? 배싸움이면 그냥 다 때려박는 거지. 배싸움 좋고요. 배싸움으로 좀 싸워줘야겠어. 배싸움 너무 좋은 것 같아. 난 원래 배싸움 자체 싫어하거든요. 버그가 많아서. 솔직히 워밴드에 들어갈 만한 소재가 아니야 배싸움은. 2008년도 게임은 배싸움을 구현하면 안 됐어. 하지만 너무 좋아. 이득 보는 게 많아서. 안 넣느니면 못한 게 배싸움인 것 같아. 머밴드 진짜 원래 발라인 없잖아.
아마 내 생각에는 DLC에서 있는 해상전을 가져온 것 같은데 DLC가 재미가 없다고 평가가 자자하기 때문에 가져온 게 의미가 있나 싶네요. 배터리가 왜 이렇게 없지 핸드폰에? 수명이 다 됐나? 아, 나는 핸드폰이 바꿀 기회가 있어도 안 바꾸거든요? 아 잠깐만요. 난 사실 핸드폰도 컴퓨터도 다 이제 컴퓨터 자체를 이제 방송 때문에 산 거고 사실 방송 아니어서 컴퓨터 사지도 않았을 거예요. 돈도 많이 깨지고 볼 것도 복잡하고 기계라서 설마 우리 안 죽는 거 아니지? 우리 그 궁병들 그건 안 된다. 나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나 누우면 끝나나? 아니겠지? 나는 그리고 핸드폰이 이제 뭐 약간 이제 관심사가 많은데 일단 흥미가 안 가는 게 어차피 애플레이어로 돌리면 컴퓨터로 돌리면은 핸드폰을 돌리는 것보다 훨씬 성능 좋고 그것보다 귀찮아요. 핸드폰에는 이제 정보가 많죠. 옮겨야 되는데 저는 진짜 정보가 특히 많거든요. 예. 네. 핸드폰에 이제 써놓는 이제 일 관련된 것도 있고 방송 관련된 것도 있고 이것저것 많기 때문에 나는 핸드폰을 바꾸고 싶지가 않아.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그냥 핸드폰 바꾸면 정보도 다 옮겨왔으면 좋겠어. 그냥 일일이 다 써야 되잖아. 너무 귀찮아. 제일 귀찮은 거 같아. 난 그것 때문에 정말 바꾸기가 싫어. 제발 핸드폰이 오래 버텨줬으면 좋겠어. 난 옛날에 피처폰 시절이 더 좋아.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전화밖에 안 하는데. 옛날에 피처폰 때 그때는 이제 학생 때 카톡이 없는데 카톡 비슷한 게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그때 난 완전히 충격을 받아서 친구랑 그거를 하면서 그 이름이 뭐였지? 카톡 나오기 전에 카톡 비슷한 게 있었는데 와이파이 있기 전에 그때 그 나는 몰랐었거든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 띄워놓고 메시지 창을 띄워놓고 무슨 버디버디 채팅창 마냥 버디버디가 아니라 어찌됐건 일단은 띄워놓고 근데 메시지 적을 때면 200원인가 100원인가 300원인가 뭐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고 막 적 그랬었는데 나 되게 놀랐었는데 설마 그게 이제 카카오톡 같이 되는데 나는 그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 카카오톡보다 카카오톡 너무 조잡해. 나는 메시지만 간결하게 전달받는 게 더 편해. 그림 넣고 메시지 올려서 그림 확인하고 뭔 지랄이야 그게. 글자만 알아먹으면 되지. 귀찮아 죽겠어. 근데 되게 신기하긴 하다. 와이파이라는 게 있어서 와이파이라는 걸 다 도입을 해서 무료로 인터넷을 한다는 게 난 진짜 믿기지가 않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가능하더라도 가능하게 추진을 했다는 게 난 믿기지가 않아. 왜냐면 더 벌어먹을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핸드폰 가운데 버튼에다가 인터넷 접속을 넣어놨거든요. 실수로 그거 누르면은 계속 나가려고 그랬어요. 진짜 인터넷 잘못하면은 돈 10만원 나가니까. 야, 난 그게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옛날이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니. 나 학생 때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가.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야. 애기들이 많이 보기도 하니까 방송을. 얼마 전이지 나는 솔직히 말해. 1기토 하자고? 1기토 당근 빠뜨리지 바로 찢는다. 말 타고 덤비라 그래. 난 걸어 싸운다. 놀라워. 나는 그 길이나 보면은 지하철이나 애기들 꼬꼬마들이 막 카카오톡 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하거든요. 나는 학생 때는 핸드폰이 없었고 핸드폰이 갖고 싶지도 않았어요. 꼬꼬마였을 때는. 난 핸드폰이 있어도 안 갖고 나왔거든.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거를 한다는 게 나한테 있어서 이제 타자는 나 솔직히 그 요즘 애들 꼬꼬마 때는 CD 게임이 있으니까 타자는 그냥 이제 한글 타자 한타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학교에서 이제 컴퓨터라는 과목이 추가가 됐을 때 이제 타자 시험. 아 그때는 타자 시험도 없었을 거야. 그냥 타자를 처치 할 게 없어서 게임이 없으니까. 근데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요즘 애들이 유튜브 영상을 본다는 게 나는 모르겠거든요. 얘네 왜 이렇게 잘 막냐? 아 내가 거미기니까 뒤에 있는 애가 방패를 들면 같이 막혀버리니까 때릴 수가 없네. 제대로 잡으면 그래도 다 때리지. 응? 나처럼 이제 젊은 사람도 그걸 느끼는데 얼마나 이제 핸드폰의 발전이 빠른지. 소위 말하는 틀딱들은 얼마나 놀랍겠어. 나 그거 있잖아요 그 무인기. 나 그거 사실 적응 안 돼. 나도 나는 뭐 다 쓸 줄 알긴 하는데 일단 나도 휴먼인지라 사실 할아버지도 쓰죠. 근데 노인들이 이거 못 쓴다 그러는 건 솔직히 나 알 것 같아. 너무 이상해 이거 보면은 아무래도 느낌이 그 뭐냐 네모난 거 세워놓고 이제 버튼 눌러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이제 백종원 아저씨가 TV 안 나올 때 그때 생현동에 아 이 뭐였지 병원 이름? 아 몰라 일단 생현동에 백종원 국수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흥해서 옆에 카레집이 생겼거든요. 그 국수집이 진짜 맛있었어요. 거기 감비국수가 정말 맛있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그걸 썼죠. 거기서 썼나? 카레집에서 썼나? 지금 카레 돈까스 별로 맛 없었는데 맛있는 편이긴 한데 역시 감비가 땅따봉했지. 아 맞아 카레가 생기기 전에 비빔밥집이 생겼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난 그 유부튀김 건조한 유부튀김 말린 유부튀김인가? 그냥 말린 유부인가? 이거를 넣은 음식들 그 비빔밥이랑 감비국수를 먹고 진짜 충격을 받았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때 이제 백종원 아저씨 사진이 이제 가게에 딱 달려있었는데 되게 무섭게 생겼거든요. 무슨 깡패처럼 생겼어요 그 사진 보고. 근데 저 사람이 되게 똑똑한가 보다. 왜냐면은 이제 음식으로 이제 성공한 사람인데 기술적으로도 이제 신기한 게 많았으니까. 근데 뭐 그 전에도 있었지 그 자동 무인 거는. 물론 사람이 다 설명을 했지 일일이.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것만 둔다면서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못하지 그런 거. 내 생각에 내가 이제 뭐 한 몇십 년이야 이제 훨씬 후지. 이제 뭐 한 30-40년 후에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 그러면 아마 홀로그램으로 하지 않을까. 홀로그램으로 딱 들어간 순간부터 제자리에서 웅얼거리면은 요즘 이제 혼밥시대 아닙니까? 내가 이제 제자리거리면은 혼자서 그럼 이제 주문대로 다 나오는 거지. 그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적응 못하겠지 그러면은. 내 생각엔 그 뭐냐 그 뭐죠? 애기들 낳는 거 그 낳고 이제 회복실이라 그러나? 그거 있는 거 보니까 애들도 이제는 기계를 뽑을 것 같아. 나중에 이제 30년 지나면은 애들도 이제 뭐 컴퓨터로 해서 무슨 이상 이제 기계 같은 거에 넣어서 뽑아서 이제 인큐베이터 같은 데 넣어놓을 것 같아. 만화가 현실 될 것 같아. 리얼. 사실 드래곤볼도 내가 이제 알기로는 옛날에는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옛날 거는 애 낳으면은 그냥 이제 분말실이란다 뭐지 아기박인데 뭐라 그러죠? 심지어 눕혀놨거든요 현실처럼. 근데 내가 듣기로는 그 브로리 편에서는 이제 인큐베이터 쓴다 그러더라고요. 아 인큐베이터가 뭐지 잠깐만 야 너 헛소리 하고 있는 건가? 잠깐만요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아 이거 아니라 이거는 현실에도 있지. 미쳤나봐 원시인 됐나봐. 그 뭐지? 이상한 거 있거든요. 아 뭐였지?
캡슐 같은 거, 달걀 같은 거. 시동 거는 거 아니야? 슬슬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인간적으로 포로 회수했으면은 성수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돼. 어 이거는 솔직히 해줘야 돼. 그게 너무 초반이 너무 불편해. 내가 징집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거 재미가 너무 없어. 야 포병 가라. 어 포병도 가라 그냥. 어 다 같이 가자. 기병도 가. 아, 나 그거 먹고 싶다 갑자기. 나는 백종원 레시피 보고 집에서 막 반찬 떠오고 그러는데 그 유부 레시피는 언제 풀리는 거야? 아, 있는 건가? 아, 자꾸 짭종원들이 백종원 레시피라고 구라치고 자기 레시피 풀어가지고 너무 헷갈려 죽겠어. 어, 리얼. 아무리 생각, 아무리 봐도 실제로 이제 방송에서도 그랬다고 내가 짤을 봤거든요. 백종원 아저씨가 한 레시피가 아닌데 백종원 레시피라고 돼있다던가. 무슨 이제 게임에서도 그런다면서요. 인터넷에서 이제 음식 이름 말해서 백종원 레시피가 있으면 벌칙을 받는다 그랬나? 야 이게 뭔 짓이야 이게. 근데 백종원 레시피 진짜 좋은 것 같아. 이제 뭐 음식 레시피 하면은 되게 짜증나는 게 어, 재료가 대충 있으니까 오늘은 이거 해먹어야겠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하려고 딱 봤는데 어, 그냥 레시피들은 이것저것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가 사와야 돼. 귀찮아서 그냥 안 해먹거나 이제 타협해서 이상한 거 넣다가 맛 없어지고 야 그럴 그냥 그리고 뭐 아니면 그냥 안 넣어서 약간 밍밍해지고 야 그런 거 있거든요. 약간 맛이 좀 단순해지고. 야 근데 이제 백종원 레시피는 대체할 걸 알려주잖아요. 귀찮으니까 보통 이제 집이 없으니까 이거 넣으시면 됩니다 이러면 그거 시키는 대로 넣으면 맛있단 말이에요. 야 근데 그런 꿀팁을 그냥 공짜로 풀다니 좋은 사람이야. 그니까 아 저기 언덕 먹자. 어 아 저기 올까? 아 데려와 그냥 공병도. 이거 밀 거거든요 이번에? 어, 밀고 먹을 수 있으면 먹겠습니다 그냥 아예. 어. 밀고 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네. 일단은 내가 받기 전에도 일단 얘들 쳐들어오기 때문에 어 회나미가 바로 회쳐버리고 있죠. 난 이상하게 어, 핸드폰도 그렇고 사실 컴퓨터도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냥 게임 방송을 하니까 내가 이제 그때 공부를 한 거지 컴퓨터 맞춰야 되니까 짝이 좀 맞추려고. 아 근데 차도 관심 없고 난 기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면은. 난 거주 갖고 싶은 거 있냐 그러면은 난 중세시대 대검이나 도끼 같은 거 갖고 싶어. 어, 모닝스타 이런 거. 아 물론 그 법에 위반하지만. 자 나 따라와봐. 어디야 적들 다 돌진해라 그냥. 얼마 안 남았겠지 뭐. 70명 남았네? 잠깐만. 아, 이게 아니라 어, 난 차는 되게 흥미가 안 간다. 저는 이제 면허를 그 전 면허를 이제 나이에 비해 늦게 땄습니다. 어, 사실 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나는 운전을 안 할 거거든요.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건데 나는 운전을 하는 걸 되게 이제 피곤하게 생각해. 어, 절대 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뭐 어디 놀러 갈 때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쉬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어차피 이제 일상생활을 운전하면은 운전하는 것 자체도 일이란 말이에요. 대중교통 타면 되지 그냥. 편하잖아. 그냥 앉아서 쭉 가면 되잖아. 서서 가던 정신적으로 사고 날지도 모르고. 아 물론 이제 운전을 해서 뭐 사고 안 나거나 사실 운전해서 사고 안 나는 거는 말이 안 돼. 어. 운전은 레이싱 선수가 해도 사고 나거든요. 어, 운전은 이제 운전 실력이랑 사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 가만히 이제 빨간불이라서 정차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갖다 박아 그럼 사고거든요. 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부딪혀 그럼 사고거든. 그렇다고 내가 이제 뭐 어떻게 차들 빽빽하게 서있는데 피할 거야? 뒤에서 막 날라와가지고 박는데?
이거는 이제 인간의 능력으로 대처가 안 되는 거고. 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난 차에 흥미가 안 거거든요. 그때 이제 면허를 딴게 이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면허 시험 법이 한번 개정이 됐어요. 면허 따는 게 너무 쉬워서. 난 쉬울 때 땄고요. 차에 흥미가 안 가. 야, 너무한다, 이거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15명 가버렸죠? 아, 70명인데 좀 아깝네. 카풍 맺기 전에 한번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내 생각에 포로 받아가면은 자리는 낭낭하거든요? 굳이 뭐할 필요 없는데, 다시 싸우자, 그냥 바로. 아, 120명 들어갔네. 곳에 들어갔네, 저 새끼 저거. 주변에 병사가 너무 많다. 외화가 많은데? 우리 애들은 너무 적은데 비해서? 나 보고 저 빠진 것 같은데. 이거 먹습니다. 영주 120 있어도 먹거든요? 백병전은? 지킬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못 지킬 것 같은,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지키기 쉬운 위치가 아니야. 옛날에 그게 있긴 했거든요. 옛날에 이제 면허 있기 전에 면허를 따면은 친척이 차를 해준다 그랬어요. 중고차로. 근데 약간 난 싫더라고. 받고 싶지가 않았어. 나는 아, 가까운데 갈 거면 몰라도 나는 항상 이제 중도가 없었기 때문에 미용일 할때 서울까지 나왔고 식당 일할 때는 아예 이제 부산까지 갔거든요, 연천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하루가 다 갔죠. KT 타고 가도 무궁화호를 타본 적이 없는데 너무 멀어서. 뚫을 수 있니? 뚫었구나. 시골이라서 오히려 이제 버스 편도도 없고 그런데 많이 걷는 편인 것 같아. 걷기라도 해야지. 혈압 높아서 따로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야, 너왜 혼자 껴가지고 이렇게 고통받는 거냐, 얘는? 이해가 안 되네, 뭐지? 왜 계단 뒤로 숨는 거야? 아, 진짜 너무하네, 이거. 딱 돼. 야, 왜 이렇게 많어? 상위 티어가. 못 들었냐? 아, 잠깐만. 4번 애들 어디 갔어? 누가 2명 남았네? 아, 이건 좀 아니죠. 이건 좀 아니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부심하고 와야겠다, 일단은. 이거 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갔다가. 야, 이거 위험. 아니, 아니어마다, 아니어마다. 우리 땅이다. 먹자. 배에서 싸우는 건 환영이지. 아, 배는 상대가 나보단 3배 많아도 이길 것 같아. 물론 우리가 더 많지만. 아, 근데 보병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봉병이 생각보다 가성비가 안 좋은데? 방어가 너무 약해. 발레보다 훨씬 약해, 방어가. 그냥 죽거나 죽이거나야. 오랜만에 약간 좀 놀러 다니고 싶은데. 육산 빌딩이나 에버랜드, 캐리비안 뭐지? 수영장 막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다. 뭔가 사람이 또 놀러 가고 싶어.
미세먼지랑 오존 높아서 사람 없잖아요. 나 이거 방독면 끼고 놀러 가면은 사람 없는 데서 놀 수 있지 않을까? 아예 운영을 안 하려나? 하는 거 그거? 이거 못 올라가? 아 너무 길어. 아 너무 길어 보기. 좋아. 아 왜 이렇게 버벅이는 거 같냐 이놈의 게임은. 상처가 제일 안 맞는 거 같아 모드 중에서. 원래 이제 모드가 뭐가 추가가 돼도 최적화 잘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그냥 다 때려 박았어. 그런 게 없는 거 같아. 야 뭐야? 야, 하나 꼈지 저쪽에. 그치? 그리고 갔더라고. 가자. 갑자기 백병전. 아 백병전이 아니라 평지전. 전에 그 얼마 놀랐는데 나는 그 40대라는 이제 어르신분이 40대 후반이라는 어르신분이 채팅창에서 등판을 하고 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난 거짓말인 줄 알았으면 진짜. 근데 이제 아이디에 접속을 해보니까 그 애기가 그 노래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보고 영상에 보고 야 진짜다 찐이다 리얼이다 얼마 놀랐는데 상상도 못했어. 이거 회복하고 밀고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이거 내가 안 쳐놓으면은 얘네가 먹을 것 같은데. 이거 뭐 하자는 플레이냐 명신도. 야 3만이다. 달리기 빠르구만? 빨가 싸워라 모르겠다 나는 귀찮다. 나도 가자. 먼저 받아 먹어야지. 그렇지. 한손검인데 붙으면 안 맞는 거 너무 극혐이야. 거리 조절 해줘야 돼 이거. 이만큼 긴 무기도 엔간한 맞는데 붙으면은 얘는 좀 심하네. 병행기라 그런가? 한손 양손? 한손 양손? 어쨌든 가자.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플레이야? 저리 안 가? 내가 더 빨러. 왜 쫓아오는 거야? 뭐 부하랑 합세해서 안 되지.
야 이걸 여기서 잡으려고 그러네 나를. 야 독한데 얘. 송병현을 맹신도 데리고 있네. 가 솔직히 이거 싸우면 내가 이기는데 좀 손해가 있을 것 같다. 왔다 왔다 내 거다 이제. 이거 포로가 380명인데 다 되겠지. 내가 먹을 만큼 있겠지. 솔직히 내 생각에는 나 40명 먹으면 돼. 지금 한 10명 줄 것 같거든 이거 해도. 여기만 먹으면 돼. 여기 다 나온 거거든요. 다 나왔지. 68명 다 나온 거겠지. 여기 쏘기만 하면 돼. 야 성 너무 높다 인간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궁병이 가운데에 있으니까 딱히 뭐 필요도 없잖아. 여기 넓을 필요도 없잖아. 가운데다가 이렇게 해놓고 높게 해놓으면 몰라도 어쩌란 거야 이거. 내가 한방이라고? 내가 환경이라고? 뭐하는 놈이냐 걔는? 내가 한방이면 어떡하냐? 잠깐만 환경이 누군데? 환경이 안 뜨는데? 환경이 뭐 잡던가 할 거 아니야? 일단은 해놈이가 다 밀고 있습니다. 환경이가 드디어 하나 잡았네요.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돼. 저쪽으로 다 모인다. 왕도 왕상. 왕도. 쟤 왜 저기서 쉬냐? 이미 입구 뚫린 것 같은데? 교환비 보니까? 뭐하냐 얘네? 아 참, 미치겠네 진짜. 뚫렸죠? 관색 들어갔죠? 왕도 레벨업? 뭐야 다 잡을 것 같은데? 아. 야 뭐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이럴라고 저기 뒤 숨겨놓은 거야? 다리 뒤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상한 놈도 있어. 그리고 얘가 한경인가 본데. 야 마지막에 올라가서 아니야 내가 올라가서 죽었기 때문에 다리 뒤로 간 걸 거야. 셋 남았다. 저 맞긴 하냐 서로? 하리로 쏴봐. 아 내가 잡아야겠다. 어떻게 했지? 스페이스 바였나? 아 뭐야 왜 너야. 딱 기다려. 바로 화살 꼬챙이를 만들어버릴 테니까. 비겨. 오호 야 올라오니까 잡네. 바로 온 놈들. 내 옆으로 빠져서 어그러그려서 왔나보다. 자 이걸로 내 첫 영지가 될 것인지. 이거 신사숙고 해야겠는데?
이게 나을 것 같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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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6자리를 내야 돼. 솔직히 해볼 필요 없지. 좋아. 요구합니다. 이번에 요구해요. 지킬 수 있느냐인데. 병사 못 넣어 지금? 원래 이제 뺏은 직후에 넣을 수 있거든요. 왜 못 넣냐? 바로 옆에 공략 있는 것 봐. 후덜덜하죠. 나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나만 있으면 돼. 뭐야? 뭐가 쌈났어 지금? 뭔 짓이야? 내 업에서 난 건 아닌데? 촌민이랑 났다고? 아 미친 촌놈들. 촌민이랑 싸움이 되냐? 아 잠깐만 성을 누를 수가 없어. 아 가라 도와줘라 씨. 방해되네 이제. 가라. 궁기병들이 가서 잡겠지 뭐. 아직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대라 딱 1시간으로 한편 딱 때리고 싶은데 안 될라나? 저희의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딱히 목숨을 구해준 것 같진 않거든? 나 너무 지금 지쳐있어. 음식 좀 내놔봐. 아, 야, 풍족하네 여기. 이런 땅이 있으면 좋죠. 와, 주점 이게 맛집이네. 나 줄 거지? 나 줘야 된다? 요거는 나 줘야 되는 부분이고. 솔직히 누가 와도 막을 것 같아. 총사령관으로 해서 오지 않는 우리 병사들도 많고 애들 공략에서 지금 같이 이제 눈치싸움 하자는 건데 일단 풀까지 회복시켜 둡니다. 그리고 병종의 지금 질도 좋기 때문에 꼴릴 게 없죠? 10만원 됐고요. 왜 40원을 받아? 야, 서서 레버폈다. 어 회남이 됐네? 그렇게 잡았는데 왕도도 있고 당연히 업해야지. 철벽이다 철벽. 왕도 왕도는 더 잘 지켜있죠? 아니구나. 너 장비 내가 언제 만들 수 있는 거냐? 아, 이해가 안 되네. 타임? 서서 뭐 하는 거 있어? 이해가 안 되는데 서서는? 서서도 노예로 만들어줄게. 서서 정도는 뭐 넣어줄 수도 있지. 어떻게 한 게 있는데 싸우지도 않고 잘 싸웠는데. 싸우지도 않고 잘 싸워? 동료들끼리 이제 불화도 없었는데. 빨리 줘 내꺼야 이제. 먹은 땅도 없잖아. 빨리 내꺼로 넘겨. 어디서 심사숙고를 해. 내꺼야 그냥. 여기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아, 참고로 이제 지금 반란할 생각은 없지만 반란을 할 땐 여기서 대기를 해야 돼요. 지금 반란은 못 이길 것 같아. 그냥 더 떡발일 것 같아. 그렇지. 다드립니다. 다음 거에서 반란할 겁니다. 잠 군영이지?
안녕. 다른 나라 애들 넣읍시다. 넣어둬. 지방정이 가져가고 유격병은 넣어놔. 궁기병 들어가면 안 돼. 우는 넣고 이거 많이 넣을 거거든요. 어차피 이제 유지도 어느 정도 되고 전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노병 50명까지를 저는 상한으로 보는데 조금만 더 넣죠. 강남병 넣고요. 이 정도 될 것 같아. 일단은 100명 있고 빨리 징집해야 되는데 길게 보면 안 되고 빨리 와서 한 번 딱 대기 띄워야 되는데 지방노병 3명 3명이라도 좋아. 이거는 여기도 해야 됩니다. 여담이지만 여기서 이제 다른 나라 병종이 될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 모드에서도 뺏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북이죠. 이래도 데려가야 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이가 떨어져도 데려가야 됩니다. 싹 돌아. 내가 약탈한 거 아닌데 이제 적 영주 없는 지금 아니면 솔직히 징집할 기회 없어요. 여기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시야가 지금 비었죠. 여기서 내 생각 그 녀석 만나면 저 착용 만나면은 그냥 넣어야 된다 이거. 넣어야 돼. 괜히 사기 관리 안 될 수 있으니 그냥 넣습니다. 여기까지만 넣어요. 감격도 넣자. 굳이 자리 많이 비울 필요는 없는데 뭐 넣는 거면 넣죠. 그냥 뭐 어디서 될지 모르니까 중창도 넣고요. 잘 버텨줘 부탁해. 우리 애들 있을 때 가고 싶은데 우리 애들이 없어. 여담이지만 난이도를 이제 낮추신 분들은 선비 부족 좀 아픈데 풍은 삼국지 모드입니다. 약간 이제 도시에 넣으면은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난이도 낮추신 분들은 저는 뭐 난이도가 지금 똑같기 때문에 제 로프 난이도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거 위험한데 저 못 건너가겠는데 동료들 와야지 내가 건너가겠는데 건너가는 것까진 괜찮고 올 때는 어차피 병사들 모여가지고 다 밀어붙이면서 오면 되니까 내일 가자. 오, 이거 위태위태한데 가도 될까? 나 이거 놓치고 싶지 않은데 솔직히 이거 이 뺏기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없을 때 지나가면 좋지. 제발 여기서 병사 소진하게 하지 말아줘. 완까지 갈까? 연락이 올라나? 내 거 공격 당하면은 당연히 오겠지? 포위 되면은? 너 멀리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협객 7명 좋죠? 여기는 이제 됐겠지. 향응이야? 향응 아직 안 됐죠? 아직 사기 안 받겠죠? 아니네? 야, 벌써? 이렇게 간대하단 말이야? 벌써 불렸어 마음이? 믿을 수가 없구만. 모병. 이게 내 땅이었구나. 내 땅인지도 모르고 있었네. 꽤 많이 데려왔는데. 우리 땅이 보이지가 않아. 오가 형에게 우리 아니죠? 우리 위죠? 이 삼국지는 진짜 헷갈려 죽겠어. 난 삼국지랑 안 맞나봐. 너무 내 취향이 아니야. 나는 얼굴까지 다 강철로 둘러야 돼. 중세 기사만이 나를 이제 만족시킨다. 나의 무거운 마음을 우직한 마음을 놔두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솔직히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미쳤네. 이거 배면은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는데? 1번 병사 먹히는 거 좀 큰데? 40명 정도겠지? 몇 명이야? 모르겠다. 49면은 모르겠는데? 150 상한이니까 49가 다겠지? 어떻게 빼야 되지 그러면은? 그냥 싸우자. 모르겠다.
지금 운명이지 뭐. 내가 죽였나? 지들이 싸워도 죽었지. 나중에 반란 할 것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 해놔야 되거든요. 약간 이제 지금 반란을 할 것까지 계산을 해서, 예, 지금은 도시에다가 많은 병사를 배치해 놔야지 반란을 한 직후에 이제 적대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도시 반란을 하게 되면은 안정성을 위해서. 아, 검 너무 길어서 안 맞을 것 같진 않네. 잘 맞네 웬일로. 어, 웬일이야? 아, 깔끔하게 빠진 것 같은데? 많이 죽긴 했는데. 잠시 쉬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밝은 날 가겠습니다. 식량도 한번 때리고. 오히려 형형이랑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여기가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걸 지키고 갈 거면 형형이랑 싸울 필요가 없죠. 지금 내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만 지키면 되죠. 쟤네랑 이제 나랑 별개야. 남남남이야. 아, 궁병 가야겠지 그래도. 궁병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궁병으로 가죠. 어차피 궁병이 아직 성능을 모르겠네. 궁병이 테스트상으로는 되게 쓸만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 지금 이제 하북이랑 14 몇이야 지금? 14 정도면 지금 보충할 수 있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라면 괜히 변수 두지 말고 여기서 사기 관리하면서 보충하자. 온 거 잡아먹으면 어차피 사기 올라가거든요. 그냥 힘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14일 때 해야지. 나중에 20일 막 30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그땐 너무 충격적이고. 이 뭐 하룻밤 정도는 버틸 테니까. 번영 안양 뭐 다다다. 그렇지. 좋아 좋아. 저기까지 되냐? 아, 저기까지 안 됐네. 본놈 6명씩 덤비냐? 그러니까 왕좌의 게임 모바일 게임 나온다고 선전 엄청 하던데. 아, 나 원래는 이제 마블로 이제 왕좌의 게임 모드 하려고 했었는데 한글화가 안 됐다고 해서 안 했거든요. 왕좌의 왕겜 모드 왕겜 나오면 한번 해볼까? 나 왕겜 안 본 지 꽤 돼서 다 까먹었는데. 아, 여기까지만 해주자. 사치다. 형형은 데려가자. 형형 어차피 적대 아니잖아 지금. 아, 적대였나? 적대가 아니죠. 적대던 내가 안 때리면 어차피 사기 관련 되니까. 지방노동 넣어놓고. 몇 명이야? 무의병은 데려가자. 나도 이겨야 되니까. 177 벌써? 아, 야, 많이 모았네. 언제 이렇게 모았냐? 100명 넣고 이번에 50명 나왔나? 근데 이렇게 많아? 177이나 돼? 뭐 징집이 되는 건가 자동으로? 일단 뭐 저 정도면은 어느 정도 버틸 것 같네요 나름. 어차피 막는 건 나기 때문에 어차피 막는 건 나기 때문에 열심히 모아서 이제 물량이라 세워놔야 됩니다.
가능하면 티어 높은 걸로. 아, 5안은 좀 힘든데. 남육로. 어차피 5안급일 거 아니야. 아, 방패 좋다, 야. 방패 우지가다 아주. 이거는 뭐 싸우죠? 아, 밀집대원이 7번이야. 저 줄정렬을 뒤로 빼야지. 이 모드 만든 사람이 마을못이야. 줄정리가 앞에 와. 편하게 쓸 수 있는 걸 해줘야지. 전쟁을 전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냥. 다 38명이 죽었어? 아, 죽으면 안 되는 애들인데. 알짜배기들인데. 됐어. 따라가라 이제. 그만 죽고. 그만 뒤지시고 좀 따라가십시오. 끝에 있는 거 멈춰 있는 건 뭐지? 관계 없는 건가? 야, 공병 많은데 꽤 있는데. 아, 3명밖에 없군요. 3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뭐 3명한테 바랄 건 없지. 아, 저게 안 맞아? 아, 야! 말 맞을만 했잖아! 아, 이거 너무 맞추기 힘든데? 택도 없네. 야, 이거 자꾸 터니까 내가 이거 예측샷을 할 수가 없다. 너무 멀어, 그리고. 쏜 순간부터 이제 날아가는 순간에 꺾으면은 피해죠. 반칙이야. 3,000원 준수하게 먹었죠? 30명이지만 넘어갑니다. 한번 넘어가기만 하면 되지 뭐. 저 도시를 기반으로 3개 장벽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잔잔하다. 나 이거 데드라이징 음악을 못 쓰겠는데. 음악을 따로 만들어야겠는데. 목록을 짜서. 귀찮아 저 산정 나오는 거. 뭐 솔직히 질만한 스펙이 아닌데. 아, 왜 넣는 거냐 저거 대체. 산척들도 목숨 아까운 건 알 거 아니야. 야, 도시 돈 많이 주나 본데. 밀려있던 세금 들어오는 건 알겠는데 저거 좀 많이 주는 것 같다. 아, 갑자기 확 지루해졌어.
좀 많이씩 주면 안 되나? 중국인데? 중국 이렇게 옹졸했어? 이럴 거야? 20명이 덤비냐? 노예만 가라. 아. 아, 추억인가요? 아, 저는 리얼입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이 게임. 아. 같은 전투만 계속해. 2008년도 게임. 어, 이거를 이제 야담이지만 배너로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게임이 진정한 그거거든요. 할로말. 안 하는 사람은 영원히 안 하는 게임. 아, 스림 내일 하려고요. 지금 원래 어제 이걸 하고 오늘 스림을 했어야 됐는데 어제 데드라이징을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하면 이제 스림이 이번 회차가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이번 회차 이제 토르 잡고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토르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되나? 방패를 들면 안 되나? 토르 내 생각에는 그냥 밥인데 아무 생각해도 토르한테 내 원코 될 것 같은데 토르가 그렇게 세다는데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바하무트가 너무 세서 이제 한 번에 다 쓸린다 절대 못 이긴다 얘기 듣고 나는 이제 캐릭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근처에 있었으니까 가서 때렸는데 죽더라고요 바하무트가 내가 그거 보고 네 아 그러신가요? 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너무 일찍 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같이 못 생방송에서 못해서 약간 아쉽네요. 어떻게 오늘은 다행히도 잘 맞았네요. 저도 아쉽습니다. 저도 밤에 방송하고 싶은데 일이 있어서 나도 직업 유튜버를 해보고 싶어. 아침에 편집하고 밤에 방송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난 썸네일 만드는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개떡같이 만들긴 하는데 내가 뭔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것저것 만드니까 손이 막 가니까 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직업 스트리머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많이 벌어둔 사람들이거나 돈이 원래 있는 타고난 사람들이 아닌가 싶네요. 먹고 살아야 돼. 너무 아 그러신가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는 거야? 근데 이번 게 이제 그래도 이제 나는 컬러풀 매직 모드가 괜찮은 것 같아요. 볼 것도 많았고 아... 하... 나 이 게임하니까 왜 이렇게 힘 빠지지? 아...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잖아. 아 농민으로 변했네. 위 중장 공병 하복은 두 명뿐이야? 하복 나눠차. 항공병도 10명 넣어놓고요. 근데 항공병이 밥값을 할까? 느낌이 쎄한데? 아 너 일단 민첩 찍어야겠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민첩 찍긴 해야겠지? 타임 찍습니다. 너무 약하다 왕이는. 왕이는 나랑 비비일 구성이 아니구나? 쓰레기구나? 여기서 조금 대기해도 되겠네요. 어, 지방정에도 좀 넣어도 될 것 같고 지방정에 넣는 건 좀 그렇고 강공병을 좀 더 해야겠어.
나는 그래도 이제 600까지는 넣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제 따로 영주가 동료가 없기 때문에 반란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업으로 막아야 돼서, 업이나 이제 새로 생긴 도시가 생기면 거기다도 병사를 나눠서 넣어야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병사를 이제 징집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반란 일으키면 근처 나라로 반란을 해버려서 내가 징집을 해도 사이가 떨어져요. 근처랑 전쟁 중에 반란을 하니까 여러모로 약간 불편하네요. 장군병 33명 한 번에? 그렇지, 요런 걸 원했다고. 노병과 평양 위 좋습니다. 이거 화살비 내리겠는데? 강군병 10명이야 위 81, 촉 19, 100명 100명밖에 안 돼? 지방노병 28명 하부 궁병 33명 아 별로네. 실망이야. 건너가죠. 우리 애들 있을 때 건너가겠습니다. 안전하게. 게임이 난잡해졌는데? 여행자가 왜 저러고 다니냐? 이해가 안 되네. 변태 아니야 그냥? 뭐가 어딜 여행하는 건데? 아 너무 좋다. 근데 분위기가 뭔가 게임 흘러가는 게 언제 화평 맺었냐? 언제 맺었지? 어 나 기억 안 나는데 화평 맺었었구나. 아 몰랐어. 아 이러면 싹 다 밀고 가자. 화평 맺었으면은 때릴 게 없는데 싹 다 징집해서 가죠. 사실 뭐 저기 넣어놓는 건 사기 영향이 안 받기 때문에 싹 다 쓸어갑니다. 아, 저렴하게 얘네들로 쓸어갈게요. 돈이 넘어나긴 하지만 이렇게 할 게 있으면 편한데 전처럼 이제 코스튬 살라고 돌아다니는 건 너무 끔찍했어. 중립 영웅만 안 만나면은 무난하겠죠? 뭐 영웅 만나도 사실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것 같기도 하고. 오한 같은 애들 만나면 좋겠는데. 쭉 돌고 세양까지 지방의병? 아! 좆됐다. 버릴 순 없고 싸우자. 야 솔직히 보병인데 이기겠죠 아마? 아 조금 꿀리는데? 야, 뭉쳐봐. 착용 일단 잡고 간다. 미친. 가! 아 미쳤냐 진짜? 쟤 나한테 뭐 불만 있는 거야? 왜 나만 자꾸 쓰러뜨리는 거야? 그렇지. 나 좀 잃어버려 그냥. 어, 아주 그냥 혼자 와가지고 나를 두 번이나 죽겠다 이거지. 얘네한테 죽어도 어차피 기절하기 때문에? 화강도비가 죽을텐데 귀염비 보니까 그냥 압살하겠네요? 아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야 되게 터프하게 죽이는데 짧은 것만 살짝 휘둘러서 죽이네. 아 이제 게임도 많고 이제 할 거 많죠? 핸드 오브 페이트도 해야 되고 데드라이징도 해야 되고 미스터리 오브 포춘도 해야 되고 당장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세 개가 있고요. 스카이림 마무리 일상이니까 스카이림 끝나가고 뭐 다른 거를 뭐 생각할 일이 없네. 모바일 게임 사실 뭐 이제 프리미엄 게임 몇 개 사놨기 때문에
정리해 나가면 되고. 안정적인데 아주? 내 방송의 미래가? 할 게 많어? 난 이제 이렇게 할 거 많은 지금 이 타이밍에 준비를 해야겠다. 새로운 스카이님 모드를. 예, 사실 이제 마블은 이거 세계 정복할 거기 때문에 오래 갈 거거든요 아마. 이 상태로 이제 쭉쭉 갈 겁니다.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스카이림인데, 스카이림이 이제 네이버 TV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최초로 올라갈 건데 한 시간씩 잘라야겠어. 한 시간 잘라서 스카이림을 20분 자르는 건 너무 좀 길고 많고 영상이. 한 시간 자르면 내가 시간이 약간 애매해도 마무리 짓기도 편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싹 먹었네요 깔끔하게. 여기 징집이 또 되지? 내가 여기 안 하고 갔나? 가자. 아 뭐야 뭐야 저거리에서 잡혀 내걸리면서. 아유 혐인데 따라와봐. 중립 뭐 영웅 없으면은 그냥 밀면 되죠 보내서. 아, 가서 해쳐버려라. 아 기껏 징집하고 있는데 말이야 좀 그렇네. 이제 보병 좀 넣어놔야 될 것 같은데. 공병도 좋지만 보병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이제 입구를 막아주기 때문에. 아, 내 동료만으로는 약간 한계가 있으니까 좀 강한 동료 강한 병사를 넣어놓고 싶은데. 아 근데 베르세르크 게임 왜 안 나오는 거야? 베르세르크 무쌍 그딴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베르세르크 게임 나오면 안 되나? 베르세르크 스토리도 있는데. 아 베르세르크 황금시대편 게임으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짧은가? 그냥 이제 약간 이제 그렇게 형식을 따라갈 필요가 없지. 좀 약간 자율적으로 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재밌을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무쌍이라도 한번 볼까 그러면은. 아 왜 나 쏴 미쳤네. 전무기를 쓰네? 되게 세 보이면서 엄청 약한 전무기를. 핸드폰 바다리 다 찼나? 베르세르크 무쌍 PC로 나오나? 무쌍룬 안 나오나? 이제 그만 덤볐으면 좋겠는데. 진류로 가자 그냥. 아 맘에 안들어. 시대가 어느 때인데 PS4야. 나는 PC충이라고. 공병 조금만 더 하죠. 지금 아직 좀 후달리니까. 이번 페이지까지는 공병을 올리고 역시 그래도 이제 화살 탄막이 좀 있어줘야지. 맵 자체가 너무 평지적이야 중국이. 너무 구병 사랑하는 데네. 몇 개 온대? 강도가 있어? 이제 내 영지가 될 마을인데 강도가 있다 이 말인가? 황도 주제에 말을 탔다 이 말인가?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 내가 알기로 무쌍이라는 게 무쌍류가 삼국무쌍이잖아 원래. 되게 오래된 걸로 알거든요? 찾아볼까? 되게 오래된 걸로 아는데
얘는 발전이 없는 것 같아 별로. 뭐 뭔가 이제 캐릭터 이미지 나오고 스킬 이펙트 뭐 그런 건 이제 트레일러에서 봤는데. 진상궁구선 그래. 언제적 게임이야 이거? 엄청 옛날 걸 나왔는데 나도 풀스토리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래, 2000년 이후니까 내 생각엔 2000년대에 나온 거야. 2000년, 2001년, 2002년에 나왔겠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발전이 없어? 이게 플스 때문이야. 플스 따위로. 플스로 내서 그런 거야. 아, 진짜 발전이 없잖아. 마을 진짜 많다. 대박이다. 아직 불사기지 슬슬 풀리지 않았을까? 뭐 1밖에 안 되네. 어, 저 이 정도면 문제 없죠? 합해서 그냥 진입하면 되죠? 가까워. 다리를 안 건너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아. 저쪽에 너무 중립 많아. 여기 원래 이제 오한이 있어서 내가 지금 걸으는 데인데. 어, 뭐 한 명씩 나와. 기분 나쁘게. 그렇지. 아, 이거 너무하네, 얘네들. 본자를 몰라보고. 본자를 몰라보고 말이야. 내가 내 랩업 저거 일부러 안 했었던가? 기억이 안 나네. 아, 업했네. 힘 타임 드디어 찍네요. 타임 뭐다. 이제 딜 좀 들어가겠다. 뭔데 들어가겠지. 내일 식량 보충하면 되겠지? 지금 해둘까? 그래, 밤참 좀 먹여야지. 여유가 있는 지금 고기를 먹이고요. 근데 날짜가 이제 빨리 상하는 거를 위에 올려두는 게 소비가 좋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합니다. 쟤네 고기 먹는데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분명 나도 요즘 오존이 높아서 방송 도중에 식사를 하더라도 못 해먹거든요, 뭐를. 어제 뭐 해놨는데 달걀 삶아놓고 뭐 그런 거 했죠, 그냥 대충. 방울토마토 있고. 빨리 건강식으로 먹어야겠어. 너무 안정적인데, 지금? 그러니까 업이 내가 알기로 진시황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 아닌가요? 어. 뭐에 뭐한 도시였지? 함곡간 방어전 때 어. 업을 침략하려고 그 약간 뭐였냐? 그 뭐였지? 그 이목이 쳐들어오고, 이목이 아니라 방난이었나? 어쨌든 누가 와가지고 그냥 그런 걸로 내가 만화책에서 본 것 같은데. 다 내 지식은 대부분이 만화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화책으로 본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데 맡아버렸잖아? 항공병 나항인 정해.
어로차 이제 보병으로 하죠. 내가 싸우는 것도 해야 되고. 이건 위가 없죠. 농민 데려가자. 지금 좀 되겠네. 야, 160인의 상한 산적 어디서 주워놨냐. 안 데려갑니다. 경북 이걸로 120명 50명 150명 뭐 160 170에 뭐 40에서 200명 정도 있네. 어 좋아요. 이 정도 있으면 될 것 같다. 항공병이 지금 최고 티어인데 일반 병사로는 보병 좀 엮고 오겠습니다. 보병이지 아무리 그래도 병사의 이제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이 돼야지. 뭐야 왜 쫄리게 왜 그래? 일단 여기서 싹 징집하고 여기서 징집하고 돌아가면 딱 아 착용이야? 200명이야? 못 이기지? 아 짜증나네. 방금 내려왔는데 더 빨렸잖아 오히려. 아 나 여기서 징집 못하겠다 이제. 그만 덤벼. 배에서 다 죽여버릴 거야. 나 저쪽에서 징집해야겠다. 여기 너무 많다 지금. 어, 벌써 2시간 했군요. 아, 조금만 더 하고 일단 한번 방종하고 밥 먹고 와서 데드라이징 하겠습니다. 이번에 데드라이징 한 번도 안 죽는다 진짜 리얼. 처음 하는 게임이지만 노데스로 간다. 내가 죽을 만한 수준의 게임이 아니야. 나름 하다 하긴 한데 좋아. 열심히 잡아봐. 어차피 기절만 하잖아 얘네들 상대로. 겸시 빨아먹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얘네들이 중립을 없었으면 나는 진짜 힘들게 게임했을 거야. 얘네 너무 내 성장에 발판이 돼줬어. 은근히 감사하고 있어 나. 팔을 못 맞추냐? 아 좋구요. 네일썸을 좀 찍어야겠는데. 오늘의 네일썸은 나의 업으로 한다. 관저 아씨 미친 쓰레기. 아 이거 활로 하면 되는구나 세뇌로. 아 이거 내 무기를 못 드네. 뒤로 빠져있어 봐. 그래 아 이거 찍기 좀 애매한데 가운데만 찍혀서 찍었습니다 일단. 아 이거 찍을래. 이거 나름 예쁜데. 아 이렇게 찍으면 안돼. 이걸 찍어야겠구나 여기를. 아 이것도 좀 이상한데. 어때 요정도? 요정도로 봐주겠어. 아 착용이 너무 나댔는데? 나 이제 얘네랑 친한다고?
아, 착용이 나대네 여기서. 이거 좀 곤란한데. 아, 이거 조금 곤란하구만. 하북이야 여기 아직도? 하북 구경하자 그러면은. 100명을 유지하면서. 아, 농민 나오네 여기는. 미친 거. 농민도 세겠지 뭐. 당연히 하북이겠죠 여기는. 시골은 군사교육을 못 받나봐. 그냥 지방의병이잖아. 실전 가든지잖아. 광종 수도. 아, 이름들이 뭐가 이따위냐. 아, 여기도 하북이야? 저기 지방 아니야? 왜 이렇게 레벨업 잘해? 미쳤어? 잘했어. 일단 은근히 작다 얘네도. 얘네 멸망시켜 버릴 걸 그랬어. 화평 맺었으니까 아마 정통성이 꽤 올라갔을 텐데. 3이 올라갔네요. 이 정도 정통성이면은 나라 세우겠다고 나대도 어느 정도 받쳐주겠는데. 아래로 가자. 아래로 같이 진입해보자. 100명 있는데 어떻게 되겠지 뭐. 얘네들로 이제 강공병 추가하고 저기 애들로 이제 보병하죠. 솔직히 전에 확인했을 때내 기억이 맞다면은 다 비슷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야 이거 색깔마다 다 똑같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세세하게 차이가 있을라나? 아니야, 평준화 돼 있겠지. 그렇게 세세하게 만들었을 것 같지 않아. 하북 창병 가죠? 내 생각에는 나중에 뭐 합종군 온다. 만약에 온다. 그럼 영주들 잡으려면은 함선으로는 데미지 안 바뀔 것 같고 영주 세서 노병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강공은 바뀔 것 같은데? 당기님이 너무 좋아서? 온대. 온대 안 바뀌면 안 되지. 양심무리가 있어야지. 아, 왜? 왜나 거절당함? 중창병 능력치 볼까? 그냥 일반 창의 타임 2에다가 135야.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그냥 쓰레기. 살짝 쓰레기 좋구요. 중창병 협객 2, 노병 6. 무병 넣어놔. 전공 넣어. 정예만 있으면 돼. 약간 이제 준비 기간이 오면서 다시 약간 물리는 타이밍으로 왔죠. 약간 솔직히 나도 물리네요. 그런 걸 한번 방종 때려야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제 채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이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네이버티브 보시는 분들도 구독과 이제 하트를 눌러주시면은 아주 감사합니다. 딱히 뭐라 할말 없고 감사합니다. 아, 흥미가 있으시다면은 다음에 또 볼만하다 그렇게 눌러주시면은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와서 하겠습니다. 2시간 4분 했네요. 5분 했네. 자, 그럼 다음에 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죠. 이번에는 이제 형량을 먹기로 했는데 협회 맺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먹었습니다. 여기 먹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꽤 튼튼해졌거든요. 나름 400이면 나름 튼튼해졌기 때문에 조순이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유익병 50명이나 있네. 더 강력한 모습으로. 이거 병사가 엄청 차나봐. 뭔가 많아.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반란도 일으키거나 여건이 되면은 아니면 계속 강화를 하던가. 계속 강화를 하게 된다면 2000명까지도 봅니다. 저는 도시를 먹고 싶은데 거리를 생각하면 공략을 먹고 여기서부터 이제 땅 따먹기를 해도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천천히 이제 할 겁니다. 영주도 모아가면서 기반을 갈고 닦아놓고 영주를 간 이제 신물도도 쭉쭉 올려서 안 도망가게 해서 조금씩 먹고 들어갈 거예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